3일교회는 상당히 진지한 교회인데 여기는 장난이 많은 교회 같네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난치는 자들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주님 앞에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메마름이 가시를 맞는다, 메마름이 가시를 맞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열매 맺는 얘기를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잎사귀만 무성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이 열매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허황 때 인생이 아니라 내실 있는 인생,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통 이걸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라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씨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토양 비유가 맞겠죠. 어떤 토양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열매 맺는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밭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실컷 듣고 난 다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생산성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죠, 내가. 내가 변화되는 거.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이게 설교하는 게 젊은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 21세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쓰는 용어들. 그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사실 메시지가 다를 리는 없죠. 다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집중력이 있어야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전지 작업한다 그러죠? 이렇게 잘라서 버린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관상수, 이렇게 보려고 하는 나무는 이렇게 울창하게 예쁘게 다듬어야 되겠지만 과실수, 이렇게 과수원 같은 데서 이렇게 열매를 얻으려고 그럴 때는 진짜 열매 맺는 가지 빼는 거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 집중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것저것 너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아무 일도 못해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설교도 잘하고 유능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은사를 주셨어. 그게 뭐냐면 노래하는 은사와 키보드 치는 은사. 내가 볼 때 설교만 하면 분명히 부흥해요, 교회. 근데 그 속에서 그 뭐가 터져나오겠어요. 가끔마다 노래를 불러서 은혜를 다 없애버리고, 그죠? 내가 볼 때 그분 설교집을 내면 오히려 팔려요. 근데 꼭 그 음악 CD를 내가지고 죽쓰고, 그죠? 제가 볼 때 저는 쓸데없는 은사는 없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 하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 분명히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건강이 우상인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자고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은 뭐 유명한 의사들, 유명한 뭐 민간요법 가진 사람들, 뭐 우리 교회만 해도 무슨 뜸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토플로 뭐 제일 뭐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이렇게 가지각색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식초 하나로 건강을 유지했어요. 식초. 밤낮 가방에 식초 들고 다니면서 식초만 마셔요. 밥 먹고 식초 마시고. 그죠? 뭐 식초로 세수하고. 온통 식초. 식초만 있으면 된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식초로 만드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식초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뭐 만두 먹을 때나 찍어 먹을까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요즘에 또 어떤 분은 고구마가 좋다 그래서 맨날 고구마. 또 어떤 분은 또 뭐 방울 토마토가 뭐 남자기 좋다. 방울 토마토. 또 어떤 사람은 뭐 오렌지 주스가 좋다. 오렌지 주스. 또 한동안은 뭐 저한테 검은 깨 무지가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 난다고 검은 깨. 하나 깨. 저는 건강 유지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저는 자전거거든요. 자전거만 타면 건강이 좋아져. 제가 사실은 건강이 뭐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 달 전쯤에 미국 집회를 갔다가 그 빅베어 레이크라고 LA 근교에 그 서쪽 동쪽으로 가면 그 큰 그 산정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 한 3박 4일 놀다가 우연치 않게 그 미국 고기 맛을 봤어요. 그 앵구스라고. 그거 먹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 세 끼를 200 아니 뭐 얼마죠? 20파운드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거를 세 끼를 먹었어요. 그걸 뭐 3, 4일 동안 이렇게 먹고 왔더니 역시 고기는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돌아와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140에 90, 뭐1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혈압이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한 8시간 타고 이렇게 몸무게 3, 4kg 빼고 이제 하루에 그것도 막 이렇게 진액이 빠질 정도로 딱 하고 다시 재보니까 120에 80 정상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그냥 자전거만 잘 타면 돼요. 어저께도 발 마사지 받았는데 뭐 물론 3일 내내 받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라고.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눌러도.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눌러보라고. 자기 손이 아프다 그러고 진짜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그 왜 하느냐. 아픈 데가 없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데나 아프다고. 진짜 뭐 눌러도 아픈 데가 없어요. 뭐 귀를 눌러도 안 아프고 목을 눌러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그 건강유지법이 자전거거든요. 그래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식초다. 어떤 사람은 고구마다. 어떤 사람은 뭐 그 검은깨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다. 다 틀리는데 뭐가 맞는 거죠?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정답이에요. 저는 식초만 5, 6년 먹는 사람 보니까 식초 때문에 건강해지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건강해요. 분명히. 분명히 건강해요. 맨날 식초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검은깨로 모든 걸 도배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도 검은깨 같이 되면서 건강해져서 건강해요. 그죠? 저도 뭐 초지일관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데 진짜 자전거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다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집중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뭐가 됐든 간에 나름대로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거 했다, 저거 했다는 사람 항상 무너지는데 그거 하나 붙들고 계속 하는 데는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교회가 오면 답답해 죽겠어요. 무슨 유행을 따라가지고 뭐 전도폭발 한다 그러면 다 전도폭발, 뭐 G12 한다면 다 G12, 뭐 셀교회 한다면 다 셀교회, 뭐 밤낮에 한 몇 년에 한 번씩 다 뒤집는 교회들 있죠. 그 성장이 없더라고요, 전혀. 근데 뭐 10년 전에 가보나 지금 가보나 우리 교회는 딱 하나죠. 초지일간 새벽기도 하나. 그러면 새벽기도 하나는 끝장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잘 못해요. 신방. 근데 뭐 신방 하나만으로 내가 2, 3천 명 모이는 교회 봤다니까요. 목사님 설교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난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자기도 그래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죠. 막 그래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 이분은 그 웬만한 집에 가면 아이들 이름까지 다 외워요. 이름까지. 뭐 그 이상한 은사가 있어요. 그죠? 뭐 결혼 날짜까지 외워요. 물론 적어놨겠죠. 그러나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케어링 해주는데 뭐 다른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는데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나를 사랑한대요. 와, 내가 놀랐어요.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신방이 됐던 뭐가 됐던 하나를 제대로 하면 이제 끝장 보면 그 안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붙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LA 가면은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엄중민이라고. 이 친구는요, 정말 어학이 탁월해요. 이 친구는 75개국어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어도 할 줄 알고, 미국어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뉴질랜드도 할, 그러니까 실시로 뭐 이렇게 농담이고, 그죠? 이 친구가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파라과이가 스페니쉬 잘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 학교를 다녔어요. 이태리 고등학교. 이태리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타주로 이민을 갔어요. 다시 또 재이민을. 그러니까 뭐 영어는 고등학교 거기 나와서 그것도 잘하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어 잘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면 한 5개국어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응용하니까 뭐 웬만한 언어, 비슷비슷한 언어.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이 포르투갈 언어도 다 되더라고요. 브라질 언어도. 조금 이게 80% 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웬만큼 읽으면 다 하더라고요. 너무 유능한데 이 친구는 너무 언어를 많이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LA 그 삼성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랬어요. 넌 딱 두 가지만 잘한다 그러라고. 한국어와, 그 다음에 영어와, 스페니쉬. 그것만 잘한다 그러라고. 그랬더니 지금 뭐 연봉이 3배, 4배가 뛰어버렸어요. 집중하니까. 괜히 너무 많은 걸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집중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더 많은 게 반드시 그게 은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제자훈련 많이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그 원리입니다. 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치고 선택과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집중하는 거. 저는 그 젊은이들에게 접하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제 또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나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근데 딱 둘은 알더라. 첫째는 아바 그룹. 여기 마마미아 이게 나왔죠. 그래서 아바 노래는 젊은이들 좋아해요. 지금 20대 초반도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중현 씨라고 아십니까? 신중현 씨. 그죠? 이 그 락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락커. 신중현 씨. 신중현 씨의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그 미인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죠? 그 저도 저 또래보다도 더 선배 때 노래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부른 노래였거든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걸 젊은이들이 요즘에 다시 불러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어떻게 된 게
그 신중현 씨 지금 뭐 70이 다 되신 분의 노래를 어떻게 20대가 좋아하나. 그 할아버지, 손자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느냐.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음악에 그런 강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신중현 씨가 한번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 세대를 품을 수 있는 훌륭한 락커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참 도사 같은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저는 한음을 깊이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음을 팠대요.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인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락에서 말하는 한음이 뭔지 모르죠. 한음을 깊이 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그래요. 한음을 깊이 판 사람은 모든 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게 된 게 아니라 그저 깊이 있게 들어갈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들이 다 있죠. 한음을, 한 군데를 깊이 팔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을 좋아합니다. 뭐, 원작을 살 수는 없으니까 종종 미국이나 이렇게 그 유럽에 다녀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흐의 그림들 좀 갖고 오라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대형 발목에서 하나 사왔대요. 이렇게 빈 의자, 의자 앉아 있는 거, 그죠? 그것도 의자 제 책상 바로 뒤에 있어요. 반 고흐 참 그림 좋아해요. 뭐 자화상도 좋아하고 해바라기도 좋아하고. 해바라기 그림들도 제가 카피본으로는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보통 이 반 고흐의 그 별명이 뭐냐면 노랑색의 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든지 다 노랑색으로 그래요. 이 사람 노랑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반 고흐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여기 안 갖고 왔는데 저도 넥타이 중에 노란 거 되게 많아요. 막 노란 거 탁 하고 나오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뭐 저런 걸 하고 다니냐, 뭐 삐끼가 왔다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래요. 노랑색 참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아끼는 넥타이 중에 하나가 그 에르메스 노랑색 하나 있어요. 그게 빈센트 반 고흐의 고색을 딱 또 뽑아낸 거예요. 그 염색 다시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 몇 개 안 팔아요. 그거 기가 막힌 게 하나 딱 있어요. 그죠? 내가 아주 중요할 때만 딱 메고 다니는데, 그죠? 노랑색,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노랑색. 근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뭐냐. 태양도 노랑색, 달도 노랑색, 별도 노랑색, 물론 해바라기도 노랑색. 그 노랑색에 이게 농도를 달리해서 그리는데, 그게 감동이 와요. 어쩜 세상을 이렇게 노랑색으로 보나. 노랑색의 화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죠. 1888년에 프랑스 남부에서 원래 그 반 고흐의 친구가 폴 고갱 아닙니까? 고갱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 고갱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죠. 원래 그 동업자끼리는 같이 있는 게 아닌데, 그죠?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봐가지고 약간 미쳤죠. 약간 광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스스로 자기 귀를 잘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귀 잘린 그림도 있잖아요. 붙어 있는 그림도 있고, 잘린 그림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광기 어리게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죠. 귀 자르고 난 다음에 해바라기만 뭐 수십 점 그렸어요. 해바라기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해바라기를 그리기 위해서, 이 노랑색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노랑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노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랑색 물감을 맞았대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죠. 그러나 그 노란색 물감을 마실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중하니까 노란색에서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맨날에 코카콜라 사장이 그랬다면서요. 내 피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 라소다 감독, 그죠? LG, LA 다저스. 그 라소다 감독은 또 그랬잖아요. 그 LA 다저스의 그 특징색이 파란색이죠? 내 피는 파란색이다 그랬죠. 그 다 원래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반 고흐예요, 반 고흐. 그죠? 내 피 속에 노란색이 흐른다고. 다 카피해가지고 코카콜라 사장도 따라하고 라소다 감독도 따라하고 뭐 어떤 사람 그러대요. 뭐 내 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그건 이단 같아요. 어떻게 그래. 어쨌든 그 열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어떤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거,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가장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붙들게 될 때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 가지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그 한 가지 목표, 그걸 집중하게 될 때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습기와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중에 6절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에만 표현된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이 표현이 여기에 처음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습기가 있어야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습기 없으면 메말라가지고 먼지만 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 금간 항아리 얘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산은 상한심령이라 브로큰 하트라고. 이렇게 깨지고 금가고 그래야 거기서 습기가 나오기 때문에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마르면 바위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저는 그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가장 큰 영토를 얻었을 때도 아니었고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를 시편 51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주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영광스럽고 큰 거, 뭐 멋진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는 뭐라고요? 깨진 마음이래. 깨진 마음. 이거를 구약 시대 때 깨달았다고요. 사실 이 얘기는 언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로마서 이후에, 그죠? 이 복음의 빛이 더 밝게 비춰졌을 때 깨달았던 내용들을 다윗은 자기 삶 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그때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다 이 결론으로 가요. 철없을 때 밤낮 뭐 큰 교회 짓고 뭐 큰 건물 짓고 뭐 숫자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으고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죠? 철없을 때. 근데 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딱 하나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게 인생의 절정기라고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은 하나 그거잖아요. 솔로몬은 껍데기, 영화 다 구했다 그랬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많은 걸 다 구했는데 그의 사는 날 동안에 다 끝나는 인생. 이유가 뭐예요? 습기와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인생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열매 거둡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허황된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갔다가 뭐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멕시코에 가니까 차 타고 한 2시, 샌디에고 밑에 가면 한 2시간만 들어가면 멕시코 아닙니까? 멕시코에 가면은 거기 독특한 물고기가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지 못했어요. 뭐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아나브랩스래요. 아나브랩스. 그 인터넷 검색 같은 데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아나브랩스. 근데 이 아나브랩스라는 물고기의 특징이 뭐냐? 다른 물고기들이나 웬만한 건 다 눈이 두 개인데 이 물고기만 눈이 네 개래요. 눈이 네 개. 참 신기하겠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눈이 여기 두 개 있는데 눈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가락 끝에. 그 얼마나 편하겠어요? 뭐 가려서 이거 뭐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여자분들 힘들겠네. 치마 속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도 꼭 내시경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가락 끝에 눈이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겠어. 그죠? 귀도 보이고 다 보이고. 아, 보이고. 그죠? 얼마나 편해. 그런 생각 안 해보여요? 저는 천진난만해서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죠? 이렇게 손가락 끝에 눈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끝에 있는 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계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잘 보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아나브랩스는 눈이 네 개래요. 네 개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물 속에 눈 두 개가 이렇게 잠겨 있고 물 밖에 눈 두 개가 이렇게 떠 있대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곤충도 잡아먹을 수 있고 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는 아주 전천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수륙양용. 그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 안에 있는 두 눈은 뭐 물 속에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물 밖에 있는 두 눈은 인간같이 눈물샘이 없대요. 눈물샘이 우리는 깜빡깜빡하니까 이게 눈이 안 메마르죠? 근데 가끔 컨택트 렌즈 낀 애들 보면 뭐 눈이 뻑뻑해 맨날 이러잖아요. 이제 뭐 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죠? 눈이 뻑뻑하다 그러고 그러면 뭐 물 갖다 부으면 안 되고 뭐 식염수 갖다 붓고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 차라기도 하다가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애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뭐 이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나브랩스는 눈물샘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메마르겠죠? 메마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보인대요. 참 시력이 흐려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여가지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물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그 눈을 다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면 그때 다시 보이기 시작한대요. 저는 그 아나브랩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촉촉해야 보이는구나. 그죠? 촉촉해야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영적인 시력도 아나브랍스하고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안 보이죠? 메마르면 안 보여요.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멍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죠? 하나님 영적 가치도 안 보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딱 맞다고요. 아나브랍스 누나하고 똑같아요. 근데 언제 보여요? 눈물샘에 담그면 보여요. 이렇게 습기 속에 담그면 보인다고요. 눈물 속에 울부짖으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영적 시력이 제일 밝아지느냐 하면 통곡이 임하게 될 때예요. 자복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근데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면 이제까지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고 보이니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지금 뭐 2009년도 뭐 경기도 어렵다 그러고 뭐 저희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뭐 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개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다 우리가 아나버로스 같이 지금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 보느냐? 눈물로 터져나오는 그죠? 기도가 있는 백성들은 보여요.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장래가 잘 안 보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잘 안 보이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보이고 또 교회의 장래가 안 보이고 또 결혼할 그 남자가 안 보이고 결혼할 여자가 안 보이고 잘 안 보입니까? 그럼 메말라 있다는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눈물샘이 있으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왜 이렇게 메말라지느냐 하면 이유는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때문. 오늘 7절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가시 때문에 이게 열매를 못 맺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시는 왜 생기는 거죠? 그 메마름 때문에 가시가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 뭐 이렇게 외국 가면은 워낙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죠? 뭐 여기 와서도 맨날 놀지만 그죠? 그 특별히 제가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집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리조나 피닉스. 그래서 거기서 보통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LA까지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또 몰고 갔어요. 7시간 반인가 9시간인가 그죠? 그래서 그 사막 가두가두 사막인데 사막이 좋더라고요. 그거 하다못해 뭐 지난번에 사막을 걸었어요. 2시간 3시간. 물 안 갖고 가가지고 뭐 다 죽는 줄 알았네 그때 그죠? 같이 갔던 형제가 좀 이렇게 약간 뚱뚱한 형제였는데 선재라고 박선재라고 지금 군대 갔는데 걔도 죽고 나도 죽을 뻔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막상 갔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얼마나 머리가 뜨거운지 제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나 이게 겨울에만 추운 줄 알았더니 또 뜨거움에도 약하대. 막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가지고 머리를 감았어요. 왜냐면 몸이 타는 게 낫겠더라고. 정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막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광야구나. 이게 사막이구나.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성도들 거기에 2박 3일 갔다 오면 다 변화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다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꿈이 그거였어요. 우리 전교인들 끌고 사막 수련을 한번 가는 게 꿈이다. 막 그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절망. 시원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뜨거운 불이 나오고 하니까. 사막은 그런 걸 느끼는 곳이라고요. 근데 그걸 쭉 타고 갔다가 또 올 때 또 재밌다고 또 그 거꾸로도 타고 왔네. 근데 제가 그 LA 가면 우리 뭐 제자들이 많이 사는 데가 그 산타모니카 비치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쪽에 있는 비치 해변에서부터 차를 타고 쭉 갑니다. 근데 해변 쪽에 보니까 나무 잎사귀가 넓어요. 이렇게 넓지넓지게 해요. 그러다가 한참 가가지고 그죠 다운타운 지나가지고 뭐 클레어먼트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점점 이 잎이 작아져요. 그게 차 타고 가면 보여요. 잎이 넓었다가 자꾸만 작아져요. 그러다가 팜스프링스 쪽 좀 들어가려 그러면 잎사귀가 없어지고 다 가시가 돼버려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시는 원래 뭐였어요? 잎사귀였어요. 정확해요. 내가 그래서 식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요? 보고 알았다고. 그죠? 원래 잎사귀가 이렇게 작아지다가 아주 작아진 게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 같은 인생들이 있죠. 그 가시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원래 잎사귀였어요. 그리고 메마르니까 상대를 찌르는 가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되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염려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이 많았다 그러면 가시가 많다 그러잖아요. 가시가 돼버린다고 자기 고난, 인생이. 그죠? 염려, 뭐, 서름, 우리 뭐, 한국말로, 속된 말로 하면 팔자가 센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가시가 생겨요. 그래서 옆 사람 찌르고, 말만 해도 막 찌르고. 그게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가시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가시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만 염려가 들어가면 인생은 다 가시로 다 변하셨어. 인생이 선인장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선인장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염려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그죠? 기도와 눈물이 들어가요, 눈물이. 그러면 그것이, 그죠? 가시가 변화가 잎사귀가 되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나중에 열매 맺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14절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첫 번째가 염려잖아요.
그죠?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눈물이 있을 때, 그죠? 우리에게 이 가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에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2절이 뭐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기도 되었고. 그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자리 염려, 두려움, 이걸 다 뭐로 바꿔버려야 돼요? 기도로.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래요?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생을 계속 염려하고 문제를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 인생이 다 가시로 변화된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가시 같은 일들을 다 가지고 다 기도와 눈물로 변화시키면 그게 바로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게 어디 있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기도하는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뭐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뭐 성도가 만 명이면 만 가지 문제죠. 그죠?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뭐 성도가 1년에 자기가 한 가지씩만 문제를 내놔도 360명이면 매일같이 문제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3,600명이면 매일같이 10가지씩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년마다 한 번씩 문제를 일으켜도 목사한테 매일 문제 아니에요? 3만 명이면 매일같이 문제가 3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 문제 저 문제 그거 계속 생각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머리카락 다 빠지죠.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내가 걱정하나. 문제를 하나님이 푸시는 거지. 기도하고 맡기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인생을 다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컨트롤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길 때 그때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사자를 풀어놓으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자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자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으면 사자는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풀어놓으면 말씀은 사자예요. 말씀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기도를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사자한테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일해요. 말씀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일을 한다고요. 종종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말씀의 수호자다. 꼭 느낌이 그렇죠. 말씀이라는 아주 연약한 여자 같은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말씀을 보호해 준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수호자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수호자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놓으면 돼요. 그냥 있는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다못해 그것도 안 되면 일거리도 주고 그럼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는 어떤 때 너무 절망에 빠진 사람과 있으면 설교도 안 해요. 뭐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성경 쭉 읽어주고 와요. 그 묘한 게 그 읽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같이 움직여 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좌절에 빠진 사람을 세워주고요.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살 조망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명되는 모든 것들을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기도를 풀어놓으십시오. 기도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풀어놓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는 어떤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움을 통해서 일하게 만들면 되나요? 그리움을 통해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사람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리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새로 바뀐 성경은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통 얘기할 때 전도할 말씀을 준비하고 살라 뭐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요. 질문을 유발케 만드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잠깐 묻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 왜 그렇게 사니? 뭐든 이렇게 고난 중에서 이렇게 기뻐하니? 자꾸 이렇게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대답할 것 준비 이전에 어떤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하여금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나? 이런 거. 그 그리움에 관한 걸 좀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리움은 뭐냐? 생명을 맛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좋은 걸 맛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걸 그리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그 경치를 봤어요. 그럼 그리워져요. 너무 좋으니까. 고향이 그립죠? 왜 그래요? 고향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걸 그리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움은 뭐 예를 들어서 깡패를 만났어요. 그래서 얻어 터졌어요. 그게 또 다시 겪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움이에요. 이런 건 없죠? 그건 악몽이라고 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움은 언제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를 맛보면 반드시 인간은 그리움이 생겨요. 그리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 물건도 진짜 좋은 물건을 써본 사람은요. 짝퉁에 대한 그림이 안 생겨요. 싹 사라져버려요. 진짜 좋은 거를 보면. 진짜 미인을 보면요. 웬만한 여자에게 감동이 안 와요. 그런 거 있다고요. 진짜 정말 좋은 걸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림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상대화돼버려요. 그걸 그리움이라고 해요. 그리움. 그래서 좋은 거를 자꾸만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리움 속에 살아가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요. 그리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뭐 교회니까 이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식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 다 밥을 줘요. 전교인을. 그것도 뭐 돈 안 받고 다 줘요. 그냥 뭐 어차피 헌금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다 줘요. 근데 뭐 그래도 손해 안 봐요. 뭐 어차피 먹고 그냥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뭐 알아서 주일에 헌금을 하든 뭐 감사헌금을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든 다 되고 뭐 재정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가정주부들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라. 이유는 밥 먹고 가라는 게 교회 가서 말이야. 그죠? 그래서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예, 밥 먹여줘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소리 못해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예, 밥 먹여줘요. 우리 밥 먹여준다고. 근데 이렇게 되게 이게 셀프 서비스로 하지만 이제 뭐 특별 행사 있을 때 같은 데 이렇게 봉사해주잖아요. 이게 날라다 주고. 그죠? 되게 보면은 이렇게 또 예쁘장한 자매들이 이렇게 날라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라는 테이블에 총각 두 명이 앉아 있었고 B라는 테이블에 또 총각 두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별 생각 없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가 A라는 테이블에 있는 형제에게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말없이 이제 돼지같이 받아 먹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요. 뭐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갖다 주니까 뭐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B라는 테이블에 똑같이 갖다 줬어요. 별 생각 없이 갖다 줬더니 그 B라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총각 중에 한 사람이 별로 느끼하지 않은 표정으로 아주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친절하시군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자매님 참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느끼하지 않게 아주 좋게요. 그럼 뭐 그런 얘기 정도 듣고 뭐 감동받을 처녀 있습니까? 뭐 알긴 아는 건 그렇고 갔겠죠. 그죠? 예. 그 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주방에 돌아온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A라는 곳에 밥을 갖다 뒀더니 말없이 돼지같이 먹기만 해요. 근데 B라는 곳에 갔더니 그냥 친절하시군요. 야, 참 예쁘게 생겼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 기분 나쁘지 않죠? 그죠? 마음 가운데 A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B는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그게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왜? 거기 가면 또 혹시 진짜 예쁘시네. 이 얘기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종 그런 자매 있어요. 괜히 가가지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죠? 나는 한 번 예쁘다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요. 그 얘기죠? 그게 그리움이라고, 그리움. 왜 그래요? A에서는 좋은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B에서는 좋은 걸 경험했어요. 그래, 그리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 사람 만났을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진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냐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리움이 생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움이 전혀 안 생기는 사람이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 표현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억,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억 아니에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죠? 심지어 10년 전에 만났는데 아직도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저는 매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매력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잘생기고 눈 크고 머리숱 많은 거. 이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악한 자예요. 이게 무슨 매력이에요? 말이 안 되지. 매력이라니. 매력이란 뭐냐?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게 매력이에요. 그죠?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여러분들 매력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매력이 뭐냐? 그리움을 항상 이렇게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생기도록. 그래서 그리움으로 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제주 선교, 뭐 이렇게, 뭐 대만 선교 이렇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운 있는 사역하라고. 여운 있는 사역이 뭐냐? 마지막 떠나올 때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되고, 오자마자 땡스 카드 보내야 돼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 카드 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줘도 이렇게 생각나는 선물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리움이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아 그때 그런 게 있었지. 참 잊을 수 없어. 그때 그 식사의 장면을 나는 결코 평생 못 잊을 거야. 이렇게 그리움을 남기는 인생.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교육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언제나 너는 그리움을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럼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이고 영향도 모이고 다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림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면은 그냥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여주고 생명을 증명하게 되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요. 그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가지고 그게 뭐냐 하고 외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사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들은 뭐냐?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윤리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움이 일어납니까? 진짜를 보여주면 그리움이 일어나요. 진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가짜 사랑을 욕망이라 그러고 진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짜 사랑인 욕망과 진짜 사랑인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욕망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충동과 필요성이에요. 내게 내 필요를 채우는 거, 충동을 채우는 거, 욕망을 채우는 거. 그게 욕망이죠, 욕망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채우면 사라져요. 욕망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성적 욕망 그러면 채우면 사라져버려요, 그거. 뭐 계속 생각 안 나요. 배고픔의 욕망 그러면 밥 먹으면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목마름의 욕망, 물 마시면 다 사라져요. 뭐 계속해서 물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채우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도 콜라 마시면 콜라병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우리 부시맨이 왜 들고 다녀? 펄이지. 콜라 캔 들고 다니면서 이건 뭐예요? 그죠? 이거 뭐 넝마지 뭐 이거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되게 마시면 벌해요. 욕망이에요. 그래서는 콜라를 볼 때마다 난 욕망의 상징. 욕망이 욕망.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콜라 같은 인생이 있어요. 욕망으로 사는 인생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채우고 난 다음에 더 그리운 거예요. 더 그리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멋지게 사랑하는 젊은이들 많이 봅니다. 젊은이들이 진짜 사랑하면요. 10시간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지겹겠어요, 10시간이면. 불꽃님 형님도 다 지겹다고 생각해요. 그죠? 10시간 만나고 헤어졌는데 진짜 사랑하는 청춘들 보면요. 헤어지자마자 10분 있다가 또 그리워져요. 또 보고 싶대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뒤통수 보고 전화를 걸어요. 그죠? 보고 싶어, 그러고. 우리는 닭살을 돋는데 걔네들은 전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랬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난 옛날에는 나 이 찬양이 왜 귀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진짜 깊어지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해져요. 여기 기도 안 하시는 분 그러죠? 아, 저 사람은 뭐 기도 두 시간 했는데 뭐 할 게 더 있나? 기도도요,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더 깊어져요. 더 하고 싶어지고. 그죠?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냐. 그래서 그죠? 여기서 이 동산 안에서 주님과 주와 함께 계속 살고 싶지만 할 일 많은 세상에 내가 내려간다.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마음에 그 마음. 내가 계속해서 찬송만 하고 싶고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만 돌리고 싶지만 내가 할 일 많은 세상에 일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뿐이죠.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참된 사랑이 있으면 난 하다못해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보고 싶어요. 아, 우리 교회 사무 가서도 보고 싶고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보고 싶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무슨 뭐 그 어떤 행정 관계를 이렇게 만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굴 만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하늘이도 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걔 날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그죠. 아니, 능력 있는 강아지도 해달라고 그러고. 아, 정말 이제 뭘 하나 해도 사랑을 기리고. 저는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국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사람 욕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사랑하고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게 그죠? 가정도 화목하게 무슨 일이라도 일이 잘 되게 그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의 사랑을 보여주고 진짜 그렇게 누리게 되니까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다 그리움이 생기더라니까요. 저만 그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저를 그리워하고 서로 그리워하니까 교회가 그리움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향같이 돼버려요. 고향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가족같이 됐다는 얘기죠. 가족같이 된 게 뭐예요? 그게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사랑의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그리움을 불러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별로 우리 인생 가운데 되게 좋은 일과 나쁜 일, 좋은 일로만 이루어진 인생 하나도 없어요. 또 반대로 나쁜 일로만 이루어진 인생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우리 제 친구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되게 힘들대요. 자기 인생에 십자가가 떠나지 않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십자가 떠나지 않나 들어봤더니 뭐 곰곰이 들어보니까 뭐 제가 당한 고난이나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은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만. 저는 고난이 되게 많았지만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정으로 생각했어요. 그지 어려움 속에 마지막 승리했다. 그러니까 승리한 얘기만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교 갈 때 선교에서 많은 열매 거둬서 이게 승리했다 그러면 그 대만 선교는 승리한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의 고난, 그걸 고난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고 한 사람은 승리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고 결국 해석의 차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오는데 결국은 인생이 기억 속에 남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내 인생에 남겨두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오면은 잠깐만 불러주세요, 좋은 거를. 좋은 걸 불러주면 좋은 게 머물러요. 그리고 나쁜 게 오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가버려요. 저는 항상 그래요.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해줘야 머물러요. 그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처가 있는데 제 아내를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본 여 중에 제일 예쁜 여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둘 다. 내가 볼 때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제 아내를 내가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제일 예뻤기 때문에,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내 아내가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죠? 제 평생에 내가 마음에 들었던 여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말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 가더라고, 이렇게. 정말 제가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말 안 하니까 다 가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한테는 사랑스럽다 그러고, 내게 머물러 달라 그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이 좋은 거는 말한 것만 남은 거예요. 표현한 것만. 그죠? 내 옆에 있어줘. 참 좋네.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좋은 거 있을 때 말 안 해요. 그리고 불행한 것만 계속 말을 해요. 우리 교회 그 일본에서 온 아야코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저하고 상담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자매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대요. 그래서 무슨 학대를 당했냐 했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맞았대요. 그 얘기를 내가 한 10번 더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맞았대요.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어떻게 맞았니 그랬더니 자로, 줄자로 맞았대요. 그래서 몇 번 맞았니? 한 번 맞았대요. 언제냐? 중학교 1학년 때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맞은 적이냐? 한 번도 없대요.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줄자로 그 30cm 대나무자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맞은 거를 가지고 저한테만 열댓 번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일본 사람이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나쁜 기억 하나를 갖다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지금 나이가 30 넘었거든요. 30 넘어서까지 실도 안 가고 계속해서 아빠한테 맞았대요. 자기 인생이 불안한 게 아버지한테 맞아서 그렇대요. 네가 아버지한테 맞은 거라 그러면 우리 애들은 맞아 죽을 뻔했다. 그죠? 나는 뭐 그렇게 때린 적은 별로 없지만, 그죠? 뭐 줄자 정도 가지고 때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아, 근데 그 나쁜 기억, 아버지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가 때렸대. 그러니까 그 아야코 자매의 아버지는 때린 아버지. 그 줄자를 한번 때려가지고. 얼마나 오래 아버지가 그거.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데 진짜 내가 그 괴로우시니까 말도 못하시고 얼마나 억울한 아버지예요. 나 볼 때 그렇게 나쁜 아버지도 아니에요. 근데 맞았대, 계속. 그 나쁜 걸 계속해서 불러주니까 나쁜 것만 머물러 있잖아요.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패스해버리고 좋은 거 남겨두면 되는 거죠. 남겨두면. 여러분도 지금도 많은 기억들 가운데 지금 뭘 남겨두고 계십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 계속 불러줘가지고 남겨두고. 진짜 필요한 거는요, 그냥 그 머물러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실력이란 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막 동시에 와요. 실력은 뭐냐? 좋은 것을 머무르게 만드는 게 실력이에요. 좋은 걸 머무르게 만드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미팅 같은 걸 했습니다. 미팅 같은 거. 좋은 남자를 만나는 비결이 뭐예요? 좋은 남자, 킹카를 만나는 비결이 뭐예요? 운이 좋아야 돼요. 아세요? 운이 좋아야 된다고. 그렇죠? 주루 옛날 미팅 같은 거 주루 5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뽑기 하잖아요.
그럼 이거 딴 거 없어요.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괜찮은 남자 만나지. 운이 나쁘면 뭐 대머리 만나고 이래요. 안 좋다고 그죠? 운이 좋아야 돼, 운이. 근데 운이 좋다고 다 결혼 잘하던가요?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좋은 남자를 만날 뿐이에요. 그 좋은 남자가 머무르게 만드는 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운이 좋았죠? 그 다음부터 여성적인 매력을 발휘해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이제 교제를 잘 이끌어가야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머무려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운이 나쁜 사람도 횟수를 많이 하다 보면 한 번은 좋은 사람 만나죠. 그래서 결혼은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못생긴 사람도 운이 없는 사람도 계속 하면 돼, 계속. 그러니까 한 번쯤은 만나. 그 다음에 실력이 있으면 머물러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건 뭐냐? 뭐 별거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의 차이일 뿐이지. 그 얼굴 예쁘고 안 예쁜 거는 그 처음에만 좋은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면 뭐 잘 못 느껴요, 이런 거.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 좋은 남자를 갖다 머무르게 만드는 건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 신앙의 인격, 그저 실력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실력을 기르라. 그 이유가 뭐냐? 실력만 기르면 만나는 건 운이지만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한 번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걸리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그게 자기 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링컨 표현에 의하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40 정도 되면은 그 횟수 가운데 좋은 게 다 남아가지고 좋은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력 기르십시오. 그래야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 주셨을 때 기도로 붙잡고 눈물로 붙잡고 이제 헌신으로 붙잡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다 갖추면은 초반의 상황은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는 걸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것만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남아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예쁘고 유능하고 멋진 여자 친구들이 있었지요? 근데 지금 정말 이상하게 사는 애들 많지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게 무지하게 많이 와서 예쁘니까. 근데 무리하게 놀고, 그죠? 불편하게 놀고, 짜증나게 놀고,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불편하면 떠나요. 불편하면 한두 번은 참아요. 그러나 반드시 불편하면 떠나요. 여러분들 지금 옷 계속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편한 옷 입고 있죠? 불편한 옷은 한 번, 두 번은 입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끝까지 입고 있는 건 편한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불편한 사람 만나요.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편안한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편안한 사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 교회도 편안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되게. 그래서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게 실력이라는 게 실력. 그렇게 머무를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표현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편안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서두르 가면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도 항상 자기 자신의 주제를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뭐 누구 구제하라, 뭐 친절하게 하라, 웃으라 그 얘기 아닙니다. 다 통합해가지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것을 떠나버리지 않냐고 머무르게 만들어.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걸러먹겠습니다. 우리 열매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집중력. 선택과 집중.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만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시고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해요. 습기와 눈물,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머무르게 만들고 그 다음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해서 가시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 올 때에 불러주고 외침을 통해서 머무르게 만드는 그래서 진짜 좋은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